Press the heart button. 시작. 잡고. 아, 제가. 남동생 버전의 모임콜 해보겠습니다. 누나 일어나, 엄마가 밥 해놨대. 고기 반찬이래. 아니래. 땡. 땡이래. 어, 뭐 된 거 아니었어? 고기 안 먹어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거 오프 아니 어디 가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아니라고 뭐 하고 오시면 확 일어나라. 어? 지금 이 시간까지 자면 어떡할 거냐? 빨리 일어나라. 시간 어서 몽키즈 마랑 빨리 가라. 어? 아, 인정? 제주도 사투리 인정? 누나 나 치즈버거 먹고 싶어 일어나. 아니 치즈버거 없어. 누나 나 치즈버거 먹고 싶어. 남동생 사투리 섹시. 누나 일어나 싫어할게. 누나 일어나 싫어할게. 일어나 싫어할게. 누나 내가 밥 해놨어. 누나 일어나. 누나 일어나서. 발디건 뭐 발디건. 누나 일어나. 발디건 뭐. 일어나서. 아 국 차려놨을까. 일어나서. 이 정도 했으면 여러분 그만둬요. 이런 나시한테. 저는 저도 남동생으로. 일어나요. 할머니야? 할머니야.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침에가 떴습니다. 뭐야? 섹시로 가겠습니다. 누나! 아, 섹시한 남동생으로 가겠습니다. 아, 누나! 아, 내가 열심히 음식해서 밥 해놨어. 일어나! 누나, 일어나! 누나! 으이, 짜증나!
아니 아니 뭐 촬영 놀이 아세요 선우 씨? 아니 이거 저 이거 아 건드리지 마세요. 치즈 스틱이에요. 어떻게 먹어? 아니 어떻게 먹어? 제가 손이 크다 보니까 손을 잡을 때 되게 많이 잡히는 거야. 선우 씨는 얼굴인가요? 얘는 진짜 너네 모양이 이거는 한 입에 쏙 묻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치즈스틱처럼 하고 이거는 웃음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치킨! 아 치킨! 오 치킨 아 어렵다. 인정 인정. 나 뭐 나올 것 같아? 꽝이야. 할게. 하나, 둘, 셋. 이거 시켜. 이건 수정가. 아, 시켜. 뭐래, 에이, 주연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변했어.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아, 수정가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각차! 해볼게요. 생각차. take my money? 아, 네? 내 돈 빨리 가져가고 아, 달라고 아, 사시겠다고 사시겠다고 The boys world domination. Yeah! The boys world domination. Okay. Domination. 네? 네? 그것도 돼? 오. Yeah, 맞아. I love combination pizza. Domination. 제가 동생 실명 언급했어요? 잠깐만 제 동생 말세 이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말 사 없어요. 아이 뭐. 어 뭐. 뭐 이름 예쁘기만 하고 막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막 조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동생도 저랑 닮았어요. 성격이 쿨해요, 여러분. 근데 뭐 갑자기 뭐 무대 열 명 서 있거나 그러면은 어느 순간 제가 안 보이면 그냥 응징을 당한 거구나. Why? No problem, no problem. 갑니다, 주님! 시작! 너 멱살 잡을 뻔했어 진짜 아? 방금 진짜 나도 모르게 잡을 뻔했어.
맞다. 던지고 내가 죽는 걸 못하는 그 까먹었어 미안해. 아이! 이은이가 걱정돼요. 아니 사랑이 거들어요. 이거야? 진짜? 뭐야? 아니 설명서라 같은 것도 없고 뭐야? 야 뜯었어! 선생님 그건 좀 아니다. 이거는 어디 건데? 비싼 거야? 아니 비싼 거 싼 거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이거 아니야? 어? 아니야! 이거 다시 제 손에 어떻게 껴요?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거기 이 제일 잘못한 거예요? 이게? 진짜 어이없어. 저는 딱 하나 먹겠습니다. 하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상인이 형한테 나머지 줘야 되겠다. 어? 이렇게 열면. 이렇게 열었어요. 먼저 도전? 아니야 집으세요. 아 너무 큰데? 아니 크게 크게 뭐가 있어. 어차피 하나 먹는다며. 쬐끄맣게 많이 먹을래 그러면? 아예 먹지마. 냄새? 자. 야 뭐야 너는. 왜? 근데 그게 엄청 빨개. 아 비슷해. 이렇게 이렇게 두면. 아니 가까이 오지마. 내가 더 큰데? 나이스 나이스. 나 형이랑 똑같다 이거. 오케이. 아니면 그냥 한 입이지? 그냥 다 넣어? 어! 하나 둘 셋!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솔직히? 자 한 개를 뛰어넘어 두 개! 자, 하나, 둘, 셋! 렛츠 고! 좋은데? 두 개를 넘어 저희는 이제 세 개로 향해야 되니까 To the world! To the world!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세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나 세 개째야. 안 매워? 응. 가운데로 이거 다 한 번 꺼버린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봐. 이 정도 먹으면 우리만큼 먹은 거야. 진짜 맛있다. 야, 이게 매워? 아, 불어먹었어. 야, 팁, 팁, 팁! 빨리 먹으면 안 맵다. 이거 왜 맵대? 아...
다 할 만큼 다 왔어 먹으면서. 지금 저 네? 혀가 아프거든요? 난 혀랑 여기 천장이 아파. 아, 야 절대! 야 절대 기침하지 마. Meanwhile. 아 진짜. 아니? 저기 짧고 굵진 않아. 아예 안 와. 아 다이어트 나 그거 시킨다. 그건 거짓말일 수가 없겠지? 답이 뭔데? 그거 알려주겠냐? 아 오케이. 절대 모른다. 내가 알잖아? 내가 바로 절대 몰라. 선우한테 정답. 형이란다. 정답! 정답! 둘! 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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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학년 빨리 하라고! 오 뭔지 알 것 같아! 오케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거 맞추잖아? 선우한테 엉덩이 한 대 맞을게. 아빠. 아 오케이 나 알겠어. 맞출 것 같은데? 아 여기 맞아. 아 그러면 형 때리겠어. 정답 포도! 형! 살살 때려줘. 쑥쑥 커라. 알기 쉽게 그려야 돼, 케빈. 아, 그림. 아, 이건 쉽다. 아, 이 와중에 그림 잘 그려. 형, 좀 세게 다시 해줘. 이래, 막 이래. 어? 아! 아, 그건가? 이건가? 나 느낌대로 그려볼게. 뭐야, 벌써 현진한테 왔어? 현진은 그림 못 그려도 맞춘다고 했어요. 아니, 그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해주겠니? 좋아, 좋아. 하고. 과일입니다, 과일. 오! 아, 수박, 참외, 블루베리. 아 현정 똑똑하다. 그 과일의 크기처럼 그려봐. 어. 오케이. 어 맞아 맞아. 아니 형의 형 형이 크기대로 그려야 했죠. 크기대로. 이게 과일이야? 진짜 고구마다. 우리도 응원해. 아니 왜 이렇게 쓱싹쓱싹 날려? 정성을 들여봐. 오이 오이. 10분 넘어갈 것 같은데. 어, 주야, how are you? Oh, I'm fine, thank you. And you? Okay, I'm good. 주야! 아, 주야! How are you? Oh, I'm fine, thank you. And you? 파이팅! 같이 들어야 돼! 잠시만, 마이크! 이거 빨리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당연히 이거 너무 유선 아닙니까? 평생이면 난 유선. 선택을 하셨는데 다 한번 이유 말해볼까요? 저는 왜 평생이라고 썼을 때 유선협을 골랐냐면 자 보세요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 전기로가 나가요. 그걸 평생으로 봤을 때 집 한 채 값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집 없이 사십시오. 집 없이 무선 이어폰 꽂고 공원에서 돌아다니세요. 전 집 안에서 유선 이어폰 꽂고 누워서 잠을 자겠어. 그러니까 저는 왜 유선을 선택했냐면 제 감성이에요. 감성. 아, 아 감성 중요하지. 감성인가요? 약간 아날로그 감성이시네요. 내가 만약에 끼고 있어. 내가 딱 끼고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왔어요. 같이 들을래? 여러분 청소할 때나 뭐 설거지할 때나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핸드폰 그냥 책상 위에다 두고 자유롭게 움직이면 돼요. 얼마나 좋게 줄이 계속 걸리잖아요. 자 보세요.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자 보세요. 꼈어요. 자 안 떨어집니다. 주세요. 자 운동. 딱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딱 안 떨어져요? 자 운동. 어, 안 떨어져! 야, 이거 좋다! 야, 우선 좋다, 우선 좋다! 야, 손님 이거. 근데 봐봐요. 예를 들어, 유선 이어폰 같은 경우는 선이 막 꼬이잖아요, 이렇게. 그거 꼬인 선 푸는데 귀찮고 화난 적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지 마, 답답해.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꼬인 것도 좋냐면 이게 사실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꼬일 때가 많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인생이 꼬일 때가 많잖아요. 네, 큐 인생 같아요, 지금. 이거를 이제 보면서 아, 내 인생은 이랬지만 나중에 미래는 풀어질 거다 하면서 천천히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제 인생이 풀렸어요, 여러분. 우와! 이런 성취감. 맞아요. 그만큼 봐봐요. 이렇게 비어있잖아요, 이게. 비어있다는 게 음질이 그만큼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한쪽만 들리고 막 왜 한쪽 안 들리지? 하면은 어느샌가 둘 쪽이 안 들려요. 아, 자, 봐봐요. 보세요. 무선 이어폰에 요즘 기능이 좋아져서 그 소리 안 차단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아~ 그걸 끼고 있으면은 에릭한테 앞에 만약에 차에 에릭이 타고 있다. 에릭아, 뭐 차 좀 젖혀줄래? 에릭아, 에릭아. 이게 결론이에요. 야단 맞을 것이다. 장거리 갈 때 끼고 자다가 일어나서 이거 없어져. 없어져.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여보 잘했어 언니야. 에어팟 다섯 개를 잃어버렸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근데 난 정말 찾은 적이 있어. 이어폰을 끼는 순간 인식이 돼가지고 블루투스 모드가 켜져. 아, 그러면서 이 구역에 내 핸드폰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잠시만. 팩트야. 잠시만. 그러면 유선 이어폰을 꽂아 봐. 안 잃어버려 애초에. 안 잃어버려. 날라. 제가 또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거 핸드폰이요. 딱 무선 이어폰 딱 끼고 딱 듣다가 딱 어? 되잖아요. 자 유선 이어폰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달렸어요. 이런 경우 핸드폰 달렸어요. 어? 오 씨. 핸드폰 폰 뭐예요? 네? 네 폰 뭐예요? 네? 거의 1년 동안 유선 잘 쓰고 있어요. 인정해요. 재국 형은 진짜. 더비 같이 들을래? 아, 제 개인 그 편의점에서 항상 망고 주스 1.5리터를 사잖아요. 사서 제가 항상 거기다가 양 옆에다가 에릭 뚜껑에다가 에릭을 적어놨어요. 오, 손을 체크까지 했어요. 아우 조잘해. 잡니다. 얄미워서 제가 먹어버렸어요. 잘했어요. 이거는 형이 못된 게 아니라 제가 못된 거니까 너가 상 받아야 돼. 죄송해요. 자물쇠 걸어놓을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욱!